제가 현재 머물고 있는 영국의 거리입니다. 거리. 석양이 아름다워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거리를 바라보면서 늘 기도하게 됩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지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아멘. 이 말씀으로 생명과 복을 택할 수 있는 영적 지각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에서 생명과 복 또는 사망과 저주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생명과 복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사망과 저주를 택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생명과 복을 택하는 사람보다 사망과 저주를 택하는 사람들이 월등하게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생명과 복이 우리 앞에 있고 또한 사망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을 때 너희는 택하라, 선택하라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할 터인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사람들보다 사망과 저주를 택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라는 사실이 충격입니다. 이는 성경의 역사뿐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지 않을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생명과 복을 버리고 사망과 저주를 택하는 것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을 겸하여서 인용하게 되면 이와 같습니다. 생명과 복을 택하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망과 저주는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과 복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하셨습니다.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 왜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복을 버리고 사망과 저주를 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영적 지각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원할 것입니다. 마음은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생명과 복을 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생명과 복을 택할 수 있는 영적 지각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지각 능력이란 말씀에 기록된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지각, 영적 지각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상고할 때그 말씀에 기록된 사실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보석을 발견해낸 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아, 이 말씀이 여기에 있었구나. 이 말씀이 있었구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그것을 영적 지각이라고 합니다. 영적 지각이 있으면 영적 지각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깨달은 말씀을 성경책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책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가 기억하여서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오늘 신명기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어진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가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으니 너는 무엇을 택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의 말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야고보서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이것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 위로부터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생명과 복을 택할 수 있는 영적 지각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 이 복의 신학, 이 말씀을 가리켜서 복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는 기복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고, 복,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택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 복을 택할 수 있는 영적 지각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생명과 복을 택할 수 있는 영적 지각 능력이 뛰어난 우리의 믿음의 선조가 있다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생명과 복을 택할 수 있는 영적 지각 능력이 있을 때에 이것을 우리가 좋은 것을 택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했습니다. 다윗이 깨달은 영적 지각 능력.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다윗이 쓴 시편에 대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를 설명하는 서시입니다. 서시라 함은 책머리에 서문 대신 쓰는 시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150편의 역사는 약 1000년의 기간 동안 모세로부터 시작하여서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 고라 자손까지의 쪽망라한 약 1000년의 시간 동안에 기록된 시입니다. 굉장히 오랜 역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 다양한 언어, 다양한 저자에 의해서 시편 150편이 농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중에 73편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나 신약 성경과 탈무드와 또 기록된 전승에는 시편 전체의 저자를 다윗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의 저자를 40명으로 보고, 42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하나로 묶어서 그 시편의 저자를 다윗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편 전체의 저자를 다윗으로 인정하는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시편의 총 주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이시며 자존자이시며 거룩하신 절대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영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이시며 영원 불멸하시고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임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대의 복이 뭐냐?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겁니다. 이 시편의 총 주제입니다. 바로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은 것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 전체를 이끌어가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인정을 받을 때, 직장인은 직장에서 인정을 받을 때, 우리가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을 때,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을 때,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격려가 되고, 새 힘이 솟아나는지 모릅니다. 인정받는 것.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한다면, 나를 인정하신다면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축복입니다. 최대의 복입니다. 최대의 성공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 아이를,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인정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이라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은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 다윗의 고백 속에서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뭐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사람을 만나는 일입니다. 학교에서도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직장 생활도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사회 생활도 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이
사람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악인들에게 사람 이야기입니다. 악인들에게 죄인들의 길 사람 이야기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 사람입니다. 악인들의 꾀도 죄인들의 길도 오만한 자들의 자리도 사람에 관한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받을 것이냐.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홀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함께 호흡하고, 함께 멍에를 같이 메고, 함께 커피를 마시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직장 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군중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것인지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숙제입니다.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은 잠시 잠깐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은 악인들의 꾀가 넘쳐나는 곳이며 죄인들의 길이며 오만한 자들이 득실거리는 곳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세상이 너무 무섭습니다. 악인들 꾀가 너무 많습니다. 죄인들의 길이 너무 많습니다. 오만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시편 전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복 있는 사람이 복, 하나님이 주신 복, 어떻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이 일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에서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 사람은 나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복을 가져야만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통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어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위의 것은 열매의 결과입니다. 아, 그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구나,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구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어떤 결과 위주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이겁니다. 믿음의 결과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결과. 우리가 나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절대적인 믿음으로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이길 수가 있고 그 믿음으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복은 바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성경 한장 읽기 위해서, 억지로 성경 읽기 위해서, 억지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고 기록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너무 즐거운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너무 즐거워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암송하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필사하기도 하고 또내 안에 담겨진 말씀을 꺼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히브리어는 아쉬레 아휘시 아쉐르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의 근원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내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가?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근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결론이 시편 1편의 결론이 바로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인가? 어떤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어떤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 무엇인가를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근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아쉬레 아윗이 아세르입니다. 아쉬레 아윗이 아세르에서 아쉬레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바로 똑바로 가다,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 있는 사람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은 가까운 것입니다. 오늘 나를 보살피는 것입니다. 내 길의 빛은 나의 비전입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쉬레 아윗이 아쉐르. 똑바로 걷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똑바로 가는 것. 그것이 오늘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그 즐거움이 나에게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몸부림해야 됩니다. 성경이 그냥 읽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워낙 바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너무 분주합니다. 너무 바쁩니다. 하루가 금방 지나고, 일주일도 금방 지나고, 한 달도 금방금방 지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를 돌이켜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 떠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복을 택하지 아니하고 사망과 저주를 택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복을 흘러 떠내려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으셨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생명과 사망, 생명과 복을 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이 말씀은 곧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생명과 복을 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생명과 복, 그것을 택하는 복 있는 사람. 생명과 복을 택할 수 있는 영적 지각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는 믿음,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믿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믿음으로부터 오는 능력, 입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과 복을 택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복을 넉넉하게 택하는 영적 지각 능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명과 복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과 저주를 택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는 영적 지각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영적 성숙한 믿음의 법칙을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생명과 복을 택하며 하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